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러 온 발표자 이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 파리 여행을 시작으로 제 얘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해요. 저는 파리 여행을 두 번을 갔다 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저 평범한 유럽 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딱 처음에 갔던 파리가 그냥 제가 사진 속에서 봤던 그런 파리더라고요. 딱 그게 끝이었어요. 그냥 보니까 파리는 제가 상상했던 거랑 정말 다르게 소매치기도 많고 집시들도 있고 물건을 강매하는 흑형들도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빨리 파리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프랑스 친구가 연락이 와요.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에 당장 비행기표를 끊어요. 왜냐하면 파리 애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단지 그 이후로 저는 다시 파리를 갔는데, 제 친구 제롬은 정말 파리에서 나고자란 말로만 듣던 파리지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스텔 대신 파리의 이제 가정집에서 먹고 자고 놀면서 일주일가량 보내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파리 같은 경우에는요, 여행을 하는 대신, 대학 강의 도강을 가고, 공원에서 그냥 쉬고, 다른 파리 지인들이랑 또막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물론 여행도 했어요. 이제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대신에 친구 스쿠터 타고 이제 시내 곳곳을 누비고 이제 블로그에 올라온 맛집이 아닌 정말 맛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런 일상들을 보내게 됩니다. 긴 머리 접니다.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여행을 파리에서 했어요. 분명 저는 똑같은 도시를 갔다 왔는데 두 번째 파리는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정말 떠나기 싫은 최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파리 친구 어떻게 만났는지? 이렇게 잘생긴 이태원 클럽? 어딜까요? 전 불어도 못하거든요. 제가 만난 곳은, 제가 만난, 몰타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몰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몰타, 저는 그때 어학연수 중인 학생이었고요. 몰타는, 아니, 제롬은 이제 거기에 스텝으로 온 선생님이었어요. 같은 성인이었습니다. 제 몰타는 이제 이탈리아 시칠리아 작은 섬이에요. 제주도 6분의 1 크기, 강원도 만한 되게 작은 나라인데, 과거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영어로 쓰는 이제 유럽권에 있는 영어권 국가죠.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휴양 겸 이제 어학연수 겸 몰타로 많이 오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제롬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랑도 만나면서 여행을 해요. 굳이 남자들을 많이 사귀었죠. 네. 정말 진짜 정말 좋은 8개월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진짜 깨기 싫었던 달콤한 꿈이었고요. 한국에 돌아오기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왔어요. 결국에는 비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동안 꿈에서 못 깨어났었어요. 이제 계속 몰타가 그립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몰타에 대한 제 추억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댓글이 다는 게 가뭄에 단비 같은 블로그예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타를 모르는 건 몰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나 몰타 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보를 원하는데 정보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정보만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고 책을 썼어요. 근데 저책 써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너글잘 써? 출판사에서 일해? 너 전공이 뭐야? 라고 물어요. 저뭐 하게 생겼나요? 네? 미대. 저는 사실 제가 이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병원 연구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미적분을 했고요. 입과생으로 대학원까지 가고 병원에서 이제 암세포 연구를 해요. 마우스 그쥐 죽이는 그런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너무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쥐도 죽이기 싫고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몰타를 갔어요. 이제 뒤늦은 사춘기가 시작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몰타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제가 파리 친구랑 프랑스 여행을 할지 몰타 책을 쓸지 전혀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막연한 두려움에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일단 못 먹어도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까. 네, 감사합니다.